안녕하세요, 미미네예요. 오늘은 미니어처 숲햄을 만들 거예요. 빈캔을 잘라서 금속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임펜이랑 자를 이용해서 도안을 그려주세요. 제가 그린 거는 미미네 블로그에 올려둘게요. 선을 맞춰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제 평지깨를 이용해서 접어줄 텐데요. 날개 부분을 먼저 접은 다음에 옆면도 모두 세워줍니다. 면봉에 아세톤을 묻혀서 안쪽에 네임펜 자국을 모두 지워주시고요. 이제 붙여줄 텐데요. 날개 안쪽 부분에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붙을 때까지 집게로 꼭 잡아주세요. 4면 모두 붙여줍니다. 이렇게 직각이 되게 모두 붙였는데요. 끝이 동그란 집게를 이용해서 모서리 부분을 살짝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금색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바닥 부분과 입구 부분에 보이는 부분에만 색을 칠해줍니다. 이제 포장재를 만들 텐데요. 미미네 블로그에서 숲햄 만들기 프린트를 해주시고요. 저는 두 번째 크기로 만들었어요. 위에다가 테이프를 발라서 코팅을 한 다음에 가위로 잘라줍니다. 다시 칼로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접는 선대로 살짝 접어서 캔에다가 둘러주시고요. 끝부분에 접착제를 바르고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이제 노란색 폴리머 클레이로 숲햄 뚜껑을 만들 거예요. 먼저 밀대로 얇게 밀어주시고요. 반을 잘라서 보관하시고 나머지 반에다가는 숲햄 캔 만든 걸 콕 찍어주세요. 도트봉같이 끝이 둥근 도구를 이용해서 안쪽에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가운데에다가는 숲햄 글씨를 적어줍니다. 테두리를 1mm 정도 남겨두고 모두 잘라주세요. 좀 전에 반 잘라놓은 걸 준비해주시고요. 통조림 캔을 꾹 눌러서 구멍을 내줍니다. 좀 전에 만든 걸 중심을 맞춰서 위에 붙여주세요. 이것도 역시 테두리를 모두 자른 다음에 모서리 끝부분을 살짝 잘라내주세요. 동그랗게 다듬다듬 해줍니다. 이제 구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숲햄 만들기는 완성입니다.